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KBS 월드 라디오 10년 된 청취자 송지흥이라고 합니다. KBS를 만나기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KBS를 만난 후에 한국과 한국어를 훨씬 더 좋아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서 나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통해서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소리를 글자로서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네모난 틀과 동그라미, 그리고 가로, 세로는 발음 기관의 모양과 동양사상인 천, 지, 인의 의미를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울 만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로 반박하십시오.